기름도 매일 세 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볶은 후에도 재료 고유의 색이 고스란히. 자, 여기에 춘장을 더해 한 번 더 뜨거운 불맛 보고 나면 아이들 입맛 사로잡을 달달한 짜장면 완성이요. 오, 바삭하게 튀겨지는 이건 중국집 인기 메뉴 탕수육. 깨끗한 기름으로 튀겨낸 생고기 탕수육에 레몬즙과 계피향까지 더한 새콤달콤 소스 더해주면 그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에요. 짬뽕, 짜장, 탕수육 오직 세 가지로 5천을 평정했다. 진짜 최고! 엄지손 절로 올라가는 최고의 맛. 멋있고 또 맛있고 그래서 손님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은 저는 그걸로 죽하지 손님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는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 제 맛을 내는데 온 신경을 곤두 세우는 겁니다. 모든 손님이 만족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보천의 리얼 맛집 확인. 대한민국 숨은 비경을 찾아 섬으로 떠나는 여행. 우리나라 서해의 최북단성 백령도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듯 생명력 넘치는 자연이 가득한데요. 그림처럼 펼쳐지는 기암괴석과 해안절벽의 향연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발을 내딛는 곳곳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설레임을 마주하게 하는 곳. 백령도에선 오늘도 잊지 못할 추억과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백령도에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바로 콩돌 해변입니다. 1km에 이르는 해안을 가득 채운 동글동글한 콩돌. 파도가 칠 때마다 귓가를 즐겁게 하는 신비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색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백령도의 또 다른 명소, 단단한 모래가 특징인 사곳 해변입니다. 백령도에서 제일 좋은 고운 모래 뭐 아, 모래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니까 걷기가 좋지요. 아, 여기 아, 비행장으로도 쓰인다네요. 아, 비행장으로 쓰인다고요? 네. 이탈리아 나폴리 해안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군데 천연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 해변. 폭 100m에 총 길이 4km로 쭉 뻗은 사곳 해변은 마치 해안도로인 듯 차들이 해변을 질주하는 별난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바다가 바로 옆에 있고 아무리 달려도 바퀴가 전혀 빠지질 않으니 드라이브 코스로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모래사장인데 비행장이잖아 이게. 네. 그래서 달려보니까 이건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걸 다니니까 기분이 좋죠. 발 딛는 곳마다 멋진 풍경이 배경이 되는 백령도. 그 어느 곳에 멈춰서도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어종이 풍부한 이곳에선 낚싯대만 들이우면 초보자도 금세 강태공이 되는데요. 속속 올라오는 놀래미에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유람선을 타면 백령도 제1절경인 두무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신비로운 절경 사이로 두무진의 속살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눈에 띕니다. 두무진 선착장에서 발걸음을 조금만 옮기면 두무진의 또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는 육상 코스가 펼쳐지는데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두무진.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자연의 걸작품이 무려 12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면 그 웅장함의 압도, 자연의 위대함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외국에 뭐 관광지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뭐 나이에바라는 폭포는 저리 가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에너지도 충전되는 거 또 오고 싶네. 오기 어려운데니까 또 오고 싶네.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쉽지 않은 우리나라 서북쪽 끝 섬에서 만난 비경이 마음을 벅차게 합니다.
백령도는 숱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섬이기도 한데요. 심청전의 배경이 되는 곳이